안녕하세요. 뜨개질하는 시월드의 시엄마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펩시온 씨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한겨울 가고 나면 간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코트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롱 코트가 아니고 그냥 코트입니다. 그냥 코트인데 요건 이제 코바늘로 뜰 거예요. 코바늘로 간절하게 입을 수 있도록 설세하고 나면 이제 3월, 4월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바늘로 긴뜨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뜰 건데요. 지금 코바늘 모사용 4호 바늘로 이용합니다. 모사용 4호 바늘로 펩시온 실입니다. 요거는 100% 울이에요. 100% 울. 울인데 이거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떠도 요거는 울이기 때문에 따뜻해요.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고 간절하게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를 한번 떠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 뒷판을 제가 코를 잡아가지고 한번 떠봤습니다. 떠보니까 너무 발도 곧게 나오고 괜찮아요. 무늬가 아무 무늬가 없습니다. 사슬 하나 하고 긴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에 한길 긴뜨기 이렇게 여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만 뜰 거였거든요. 뜰 건데 밑에다가 코를 갖다가 잡았는데 밑에 처음에는 60cm를 잡았어요. 60cm를 잡아가지고 뜨다 보니까 계속 당겨 뜨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니까 55cm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55cm밖에 안 되는데 저는 60cm 떠가지고 조금 줄일 게 있을라 싶었는데 줄일 것도 없고 조금 퐁당하게 더 잡았으면 될 건데 이렇게 60cm 뜨면 77은 입어지거든요, 충분하게. 그리고 이제 코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계속 뜰 거니까요. 60cm까지 그대로 뜰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60cm를 가지고 지금 뜨다 보니까 줄여가지고 55cm 정도 됐거든요. 55cm 됐는 거를 더 이상 줄이지 않고 그대로 뜰 거니까 여기서 60cm 정도 뜨면 이제 겨드랑이 줄일 때 돼가지고 뒷판은 돌아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뒷판 떠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고 앞판을 코를 잡을 겁니다. 앞판. 앞판도 겨드랑이 줄이는 데까지 떠가지고 이제 올 거거든요. 똑같이. 네, 잠깐만요. 여기는 앞판에 등판에는요. 여기 지금 세 보니까 세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센지만 쟀다고 됐다고 이제 그대로 떴거든요. 그대로 떴는데 여기서 센지를 재보니까 아, 숫자를 세보니까 딱 85칸밖에 안 돼요. 85칸. 85칸밖에 안 되면, 솔직히 이77 사이즈로 뜨려면 치수가 조금 적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판을 조금 더 잡을 겁니다. 앞판을 조금 더 잡는데 앞단도 있잖아. 그죠? 앞단도 있고. 그러니까 85칸이니까. 그러면 43개. 앞판은 50칸을 잡을 거예요. 앞판은 50칸. 50칸 잡아가지고, 올라가면서 품을 봐가면서 조금 줄이든지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앞판은 50칸을 잡습니다. 한쪽에. 한쪽에 50칸씩 잡으면 앞단도 있고 하니까 100칸 양쪽을 합하면 100칸 되잖아. 그죠? 100칸 되는데 그 정도면 뭐 앞단 따로 안 떠내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쪽에 한 35cm 정도 떠가지고 사슬 하나 기둥 사슬 하나 기둥 이렇게 뜰 거예요. 코수는 몇 코가 될지 모르죠. 그러면 사슬 하나 긴뜨기니까 여기 50칸이니까 100코 정도 잡으면 되겠네. 그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7, 98, 99, 100개예요. 이게 지금 100개거든요. 100개인데 사슬뜨기 여기서 맞춰보면요.
그렇게 크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되는데 한 5코 정도 더 이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5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사슬 5코를 더 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코를 감아가지고 여기서부터 감아가지고 네 번째 코에다가 한 길긴뜨기를 떠주세요. 네 번째 코에다가 그러면 사슬뜨기를 하고 보면 요 지금 가닥이 세 개잖아, 그죠? 근데 위로 두 개를 올리고 밑으로 한 개만 넣고 이래가지고 긴뜨기를 한 코를 뜹니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떠주고 그러면 이제 사슬 한 코를 해주세요. 사슬 한 코를 하고 감아가지고 한 코를 건너뜁니다. 한 코를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떠줍니다. 그리고 또 사슬 한 코를 하고 그리고 요한 코를 건너서 가닥이 세 개를 했다, 그죠? 세 개인데 위로 두 개를 보내고 밑으로 한 개만 해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코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지금 이렇게 쭉한 가닥만 올리면은 모양이 안 이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두개 올리고 밑에 한 가닥을 남기고 요렇게 구멍이 요렇게 뚫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슬 한 개를 빼고 또한코 건너서 이렇게 사슬 하나 위에 사슬 한 코를 했으니까 밑에도 한 코를 비워줘야 되죠. 사슬 한 코를 하고 감아가지고 한 코를 비우고 그 다음 코에 두 번째 코에다가 합니다. 사슬 한 코를 하고 한코 비우고 그 다음 코에 사슬 한 코를 하고 한코 비우고 그 다음 코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줄을 쭉 떠가지고 네 이렇게 요렇게 쭉한 줄을 뜹니다. 한 줄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50칸을 잡았거든요. 50칸을 잡았는데 여기서 앞 단을 쬐끔하게 이제 막 크는 단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앞입니다. 사슬 두코 했으면 두 코를 띄워야죠. 두 코를 띄워주고 한길긴뜨기 하고 여기서 이제 긴뜨기를 네 코를 합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네 코를 하고 사슬 두코 해가지고 한길긴뜨기 두코 건너 하나 두 개, 두 개, 두코 건너 한길긴뜨기 그리고 옆에 기둥을 한코 세워줍니다. 요거는 지금 앞 단을 해 올라갈 거예요. 요렇게 조금 크죠? 앞이 조금 큽니다. 지금 여기서 칸도 지금 다섯 칸이 많은 데다가 지금 앞단까지 다 같이 해가 올라갑니다.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코를 해가지고 방향 바꿔서 긴뜨기. 여기다가 긴뜨기 한 코를 떠주고 여기다가 이제 모눈 칸한 칸을 메꿔줍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요렇게 하고 또 이제 그러면 기둥이 이제 됐다, 그죠? 그리고 사슬 두 코를 합니다. 두 코를 해가지고 여기 기둥에 한 코, 기둥에 한 코,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두 코, 하나, 두 코를 하고 또 기둥 한코 해주고, 네, 이렇게. 요렇게 이제 메꿨습니다. 요렇게 하고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똑같이 떠가갑니다. 사슬 한코 해가지고 이제 기둥. 사슬 한코 해가지고 한길긴뜨기입니다. 한길긴뜨기. 네,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한길긴뜨기.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요 부분까지 와서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여기 앞단까지 왔는데요. 앞단에는 맨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사슬 한 코씩 해가지고 떠주고 여기 긴뜨기 네코 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는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이렇게 긴뜨기를 여기다가 가운데 긴뜨기 두분 해주고 두분 하고 선에다가 한길 긴뜨기 이렇게 그리고 또 사슬 두코 하고 끝에다가 긴뜨기 한 코를 해준 다음에 기둥코까지 기둥코 한코 세워줍니다. 이렇게 기둥코 한코 세워주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면 다음번에는 한 코를 띄우고 갑니다. 하나, 둘, 세 개. 기둥코는 항상 세 코입니다. 사슬 세 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긴뜨기 두 코. 붕덩. 그대로 떠주고. 그리고 긴뜨기 한 코. 하나, 두개 해가지고 여기 또두 코가 넣어. 그리고 붕덩 두 코. 두 코하고 기둥코 한 코. 그리고 사슬 한코 해가지고 이제 계속 또 이렇게 갑니다. 네. 앞단은요, 요렇게 떠가갈 거예요. 앞단은 이렇게 떠가가고, 몸판은 그대로. 앞단은 쭉 양쪽으로 똑같이 요렇게 뜰 겁니다. 양쪽으로 똑같이. 겨드랑이 밑에까지 똑같이 떠가지고, 양쪽 앞판, 뒷판 다 떠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60cm까지 떴거든요. 60cm까지 떴는데 이렇게 뜨가 올라오면서 품이 조금 큰것 같아서 5분을 줄였어요. 한쪽에 5분씩. 그래서 10칸을 줄여진 거예요. 10칸. 10칸을 줄여졌는데 이렇게 40cm. 여기서 30cm를 뜨고 줄였어요. 30cm를 뜨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5분을 줄였어요. 5분. 그럼 양쪽으로 해가지고 10칸이 줄었죠. 10칸을 줄일 때요 칸을 항상 요두 칸을 남겨놓고 요 선을 두 선을 남겨놓고 줄였거든요. 우리가 소매산 할 적에도 보면 칸을 세 개를 소매산 할 적에는 세 개를 남겨놓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소매도 이 등판도 마찬가지 그렇게 줄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겨드랑이를 줄여야 되거든요. 60cm입니다. 총 기장이 60cm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줄이는데요. 여기서 등판이 한 40cm 정도 남으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 52cm 정도 되는데 52cm 여기서요. 되는데 여기서 한 40cm 정도 되도록 줄일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5칸 먼저 줄일 거예요. 5칸. 사슬 두 코씩 해가지고 하나, 두 코를 해가지고 한 칸, 여기 첫 번째 칸 있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본 코고 첫 번째 칸에다가 한 번, 사슬 한코 해가지고 한 번, 또 사슬 한코 해가지고 한 번, 또 사슬 한코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5번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네개 했죠. 또한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너무 많을 것 같네요. 네 번만 합니다. 네 코만 줄였어요. 네 번. 네번 하나, 둘, 셋, 네 코를 줄였는데, 저기 가서는 다섯 칸이 남을 때까지, 요 기둥이 다섯 개가 남을 때까지 뜰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코를 해가지고, 세 코를 한 다음에 긴뜨기 그대로 제자리다가 그대로 떠가갑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를 뜨고 제자리다가 이렇게 해서 기둥 한길 긴뜨기 기둥이 다섯 개가 남을 때까지 떠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합니다. 다섯 개를 떠서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이 둘, 넷, 여섯 코가 남았어요. 그러면 칸수로 하나, 둘, 셋, 네 칸이 남았거든요. 네 칸이 남았을 때 감아가지고 여기서 사슬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고리에다가 고랑뜨기로 그대로 꼽아주세요. 그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떠주고 네 사슬 두 코를 한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꿔가지고 바꿔서 첫 번째 코에다가 하지 말고 다음 코에 두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고랑뜨기로 짧은뜨기로 합니다. 하나, 둘 하고 또 이제 고랑뜨기 짧은뜨기로 하나 하고
여기서 이제 또 그대로 갑니다. 지금 네 개, 두개 떴습니다. 네개 줄이고 두개 줄였어요. 네개 줄이고 하나, 둘, 셋, 네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개 줄였거든요. 그리고 사슬 한 코를 뺀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갑니다. 네, 또 끝까지 가가지고 또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네, 앞판을 지금 총 길이 뒷판하고 기장을 똑같이 떴어요. 똑같이 뜨고 지금 여기서는 앞판에는 줄이지 않았거든요. 줄이지 않고 그대로 떴습니다. 그대로 뜨고 앞판에는 이렇게 이제 앞단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넣었어요. 무늬를 앞단으로 무늬를 넣고 여기서 이제 겨드랑이를 5개 두개 하나 줄일 겁니다. 뒷판에는 4개 2개를 줄였잖아요. 4개 2개 하나를 줄였는데 앞판에는 5개 2개 하나를 줄일 겁니다. 5개 2개 하나. 여기서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5개를 줄입니다. 5칸. 하나 사슬 2코를 뺀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2코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 한번 또 사슬 1코를 해가지고 두 번, 사슬 한코 해가지고 세 번, 사슬 한코 해가지고 네 번, 한코 해가지고 다섯 번. 이렇게 이제 다섯 코를 줄였어요. 다섯 칸. 다섯 칸 줄이고 이제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제자리 긴뜨기. 그대로 해서 이제 꼭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는 목을 라운드로 팔 겁니다. 라운드로. V로 파지 않고. 조금 밑에서 이제 이 옷은 이제 걸쳐 입는 옷이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지 않고 조금 내려가지고 목을 조금 내려가지고 라운드로 목을 팔 거예요. 네,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두 칸을 남겼어요. 두 칸. 두 칸을 남기고 여기서 사슬을 하지 않고 감아가지고 붕등 그대로 고랑뜨기로 그대로 뜹니다. 이렇게 하고 사슬 두 코를 한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두 칸을 줄입니다. 두 칸. 한 칸은 요한 선은 남겨놓고 두 번째 칸부터 한번 사슬 두 코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이러면 두 칸이 줄여졌다. 그죠? 네 개, 두 개가 줄여졌어요.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코를 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이제 제자리에다가 그대로 놓고 다음에 이제 한 코만 더 줄이면 되거든요. 한 코만 더 줄여가지고 이제 그대로 한 10, 한 2cm 정도 떠가지고 네, 다시 또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한 칸만 이제 남겼어요. 한 칸만 남기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사슬하지 않고 그대로 붕등하길 긴뜨기 뜨고 사슬 두코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그대로 한 번만 줄입니다. 이제 한 번만 줄이고는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한번 줄였어요. 하나, 둘, 세 개. 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또 올라갑니다. 사슬 두 코, 하나고 한 코. 사슬 두 코가 아니고 한 코. 한코 하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다섯 개, 두 개, 한 개로 줄였거든요. 사슬을 다섯 개, 두 개, 한 개를 줄이고 그대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12cm. 정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뒷판 길이를 다 떴거든요. 다 떠졌는데 여기서 20cm 겨드랑이 줄이고 20cm를 떴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깨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깨선. 어깨선은 여기서 한 번만 할 거예요. 어깨 처짐을. 어깨 처짐을 한 번만 합니다. 사슬 두 코, 사슬 세 코를 해가지고 한 코에 우리 겨드랑이 줄이듯이 그대로 짧은뜨기 한번 붕등 뜹니다. 그리고 사슬 한 개만 해가지고 사슬 하나 한 개, 한 개, 이렇게 다섯 번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다섯 번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 그대로 갑니다. 어깨선은, 어깨는요, 15칸을 할 거예요. 15칸. 15칸을 하게 되면, 16칸째에, 이제,
15칸을 뜨고 사슬을 하지 않고 16코에 코재에 그냥 고랑뜨기로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뜰 겁니다. 여기서 이제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개거든요. 15코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15개를 떴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사슬뜨기 하지 않고 그대로 감아서 풍덩 그대로 뜹니다. 이렇게 고랑뜨기로 그대로 뜨세요. 그대로 뜨고, 여기서 이제 그대로. 어깨선 이제 사슬뜨기 세 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그대로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긴뜨기. 여기서도 다섯 개갈 겁니다. 다섯 개 남겨놓고 까지.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가 왔잖아, 그죠? 여기서 여섯 번째에 사슬뜨기 하지 않고 그대로 퐁당 그대로 떠서 마칩니다. 그러면 어깨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깨 처짐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어깨 처짐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뒷판은 이렇게 어깨 처짐까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코에다가 그대로 연결을 시키면 돼요. 짧은 뜨기를 가지 않고. 여기서는 실을 다섯 칸을 가가지고 여기서 연결을 시킵니다. 한번더 짧은 뜨기 한번더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세개 그대로 해서 제자리 그대로 갑니다. 합해서 총 합이 15칸을 그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가지고 반대편하고 똑같이 해줍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세보고 15개가 됐거든요. 15개 됐는데, 여기서 사슬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한길긴뜨기 다음 칸에 풍덩 그대로 뜹니다. 그대로 뜨고 하나, 둘, 세 개, 세 코를 뜬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부터 다섯 칸을 지나갑니다. 사슬뜨기 한 개.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칸을 뜬 다음에, 지금 이제 다섯 칸이 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뜬 다음에 여기서 한길긴뜨기 그대로 풍덩 그대로 뜨고 여기서 실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어깨 처짐까지 어깨선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양쪽 어깨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뒷판은 이제 모두 다 끝난 거예요. 뒷판 길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이 나고 이제 앞판 이제 마사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앞판을 한쪽을 이제 다 떴는데요. 겨드랑이 줄이고 나서 겨드랑이 줄이고 13cm를 떴어요. 13cm를 떴는데 어깨선을 뒷판하고 똑같이 15칸을 남길 거거든요. 15칸을 여기가 15칸이에요. 15칸 남길 건데
여기서 라운드 목을 파거든요. 둥근 목을 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요만큼 하나 요 무늬 조단단 자체를 그대로 다 남깁니다. 다 남기고 그러면 하나 둘세개큰 단이 세 개잖아, 그죠? 세 개고 작은 거한개 남겨놓고 여기서 붕등 그대로 고랑뜨기로 그대로 뜹니다. 이렇게 단 그대로 남겨놓고 그리고 돌았으면서 사슬 두 코를 하세요. 사슬 두 코를 한 다음에 여기서 네 번을 줄을 겁니다. 네 개, 한 번, 사슬 또한개 해가지고 두 개, 세 개, 네, 세 개, 한개 더, 네개 줄입니다. 네 개, 두 개, 하나를 줄일 거예요.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세개 해가지고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끝까지 가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네, 여기서 한 칸을 남겨놓고 사슬 하지 않고 그대로 긴뜨기 붕등 뜨고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돌았으면서 두 칸을 줄입니다. 또 이렇게 사슬을 그 다음에는 한개 해야죠. 처음에는 두개 하고 그 다음에는 두 개, 한 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대로 갑니다. 이제 요칸 그대로 줄여주고 그대로 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고 하나 둘세개 줄였거든요. 세 개. 그 다음에 네개 줄여졌거든요. 네개 줄여주고 그 다음에는 두개 줄였어요. 두개 줄였는데 세 개를 줄여야겠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두 칸을 남겨놓고 여기서 긴뜨기를 붕등 뜰 거예요. 이렇게 떠야만이 그렇게 표시가 안 나게끔 비스듬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사슬 한 코만 해가지고 여기서 짧은뜨기 한 개, 또 사슬 한 개만 해가지고 짧은뜨기 한 번. 그래서 이제 두번 줄이고 그 다음에 한번 줄이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세 개. 그대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여기서는 한 코만 남기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붕등 그대로 이렇게 하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한 번만 줄이고 갑니다. 한 번만 짧은뜨기 한 칸만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대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다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15칸이 남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세, 열네, 15칸이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한길 긴뜨기 고랑뜨기로 해가지고 한길 긴뜨기 기둥을 세워줍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면 이제 목은 다 줄여진 거거든요. 목은 다 줄여졌는데 여기서 이제 한 4단 정도 더 뜨면 길이가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더 이상 이제 줄이지 않습니다. 목은 다 줄여졌거든요. 둘, 세 개. 여기서 이제 그대로 갑니다. 여기는 15칸 뒷판하고 똑같거든요.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겨드랑이 길이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제 똑같이 뜰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똑같이 떠가지고 겨드랑이를 똑같이 요 기장, 아물 기장을 똑같이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세 단만 더 뜨면 될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아오다가 보니까 이 기장이, 아물 기장이 너무 길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제 어깨선을 할 겁니다. 어깨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칸. 네 칸을 남겨놓고 여기서 그대로 고랑뜨기로 그대로
길게 뜨기를 한번 뜹니다. 뜨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다섯 칸을 짧은 뜨기로 해가 갑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를 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가면 이제 세 단이 되는데, 그죠? 어깨 처짐이 세 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판은 이제 다 떠진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앞판이 이제 다 떠졌는데, 여기서 뒷판 길이하고 이제 똑같으니까 그대로 여기서는 잘라버릴 겁니다. 선을 잘라버리고, 이제 이러면 앞단은 다, 앞판 한쪽이 다 떠졌어요. 이렇게 목을 동그랗게 이렇게 다 파고, 겨드랑이 줄이고, 이제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요거는 이제 그대로 잘라버리고, 앞판 또 한쪽을 똑같이 떠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앞목선도 예쁘게 됐다, 그죠? 겨드랑이도 마찬가지, 겨드랑이도 예쁘게 줄여졌고. 됐는데, 앞판 한쪽을 똑같이 또 같이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에까지 왔는데요. 여기서는 요칸 하나를 남겨놓고, 그러면 두 개잖아. 선이 두 개, 기둥까지 두 개가 되거든요. 여기서 한 칸을 남겨놓고 풍덩 그대로 고랑뜨기로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두 칸을 줄여줍니다. 두 칸. 네 개, 두 개, 하나를 줄일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코니까 그대로 남겨두고,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 사슬 한개 해가지고 또 다음 칸에 또 짧은 뜨기 한칸 하고, 하나, 둘, 세 개. 기둥을 세개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네 개, 두 개를 줄여줬어요. 지금 두 코를 줄였거든요. 두코 줄여가지고 이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다시 또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가 남았거든요. 요한 칸이 남았어요. 선은 두 개가 남아도 여기서 사슬은 하지 않고 그대로 긴뜨기 고랑에다가 그대로 넣어가지고 고랑뜨기로 그대로 해줍니다. 해주고 사슬뜨기를 한 코를 한 다음에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한 코만 줄입니다. 한 코. 그러면 여기다가 짧은뜨기로 한 코를 해주고,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코를 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네,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제 한 칸을 남겨놓고, 여기서 이제 풍덩 고랑뜨기로 해가지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방향 바꿔가지고, 그대로 짧은 뜨기 한 칸만 줄입니다. 한 칸. 그대로. 한 칸만 줄이고,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그대로 이제, 차례대로 이제 그대로 갑니다. 이제 줄이는 거는 지금 네 개, 두 개, 하나가 다 줄여졌거든요. 다 줄여졌는데, 한번 봅시다. 이제 치수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치수가 크면 한번더 줄일 거고, 안 그러면 그대로 갈 거거든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아홉 칸이 줄여졌거든요. 네 개, 두개 하니까 한 칸에 돌아오면서 한 칸이 줄여지니까 지금 이러면 이제 다 줄여졌어요. 다 줄여졌는데 양쪽으로 한 칸씩만 더 줄여가지고 그대로 갈 거예요. 오면서 그대로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한번더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네 개, 두 개, 하나를 줄였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한 칸만 더 줄이고 이제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요한 칸을 남겨놓고 여기서 고랑뜨기로 한 코를 이렇게 이제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줄이고는 이제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세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똑같이 양쪽에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지금부터는 이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네, 그러면 몇 코가 줄이 늦었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칸이 줄어졌거든요. 열 칸이 줄어졌는데 양쪽에 열 칸씩 줄여가지고 스무 칸이 줄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20cm를 그대로 뜹니다. 그대로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이 지금 현재 조끼로 다 됐어요. 팔안 달고 지금 몸통은 지금 현재 앞뒤 판을 해가지고 지금 다 기워졌거든요. 기웠는데 앞판은 이제 앞뒤 판을 이렇게 다 떠가지고 기웠어요. 기웠는데 이렇게 다 기워졌습니다. 기워지고 위에도 마찬가지. 위에도 이제 앞판 두개 똑같이 이렇게 목 이렇게 줄이고 나서 어깨선까지 양쪽 어깨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웠거든요. 기웠는데 여기서 이제 팔을 붙여 보겠습니다. 팔 붙이고 이제 마무리부터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달리 하지 않고 여기서 목만 짧은뜨기를 뜨고 그 위에는 여기서 전부 다 감아뜨기 한 번만 하고 안할 겁니다. 목은 라운드니까 여기서 짧은뜨기로 한번 하고 그 위에는 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서 팔부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팔로 기어볼 거예요. 네, 팔은 한쪽은 이렇게 기웠거든요. 기워가지고 이제 몸통에다가 팔을 달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누워가지고 팔을 이렇게 기울 겁니다. 이렇게 치신 핀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세요.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로 뜨가갑니다. 몸통하고 팔하고 이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짧은뜨기로 뒤집어놓고 깊습니다. 팔은 몸통을 뒤집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키워줍니다.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슬 한 코씩 해가지고 건너갑니다. 이렇게 맞잡고 여기서 이렇게 키워줍니다.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짧은뜨기로. 몸통하고 팔하고는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서 기어 나갑니다. 몸통하고 팔은 맞춰서 기는 거예요. 똑같이 맞지가 않았거든요. 재단을 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떴기 때문에 뜨개질이 옷 자체는요. 똑같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맞으면 이렇게 맞춰서 기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어 놓으면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기어 줍니다.
이렇게 사슬 한 코씩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히 끼워줍니다. 이렇게 단마다. 이렇게 몸통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깊습니다. 깊는 그런 사슬 한 코씩 해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다 끼워주는 거예요. 코바늘은 그대로 짧은뜨기 하는 것보다 사슬 한 코씩 해가지고 깊는 게 훨씬 더 옷도 편하고. 이거는 이제 고정핀은 이제 고정시킨 한 부분은 이제 빼버립니다.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 한 바퀴 돌려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깊어줍니다. 이제 뭐이 정도 맞으면 아주 잘 맞는 겁니다. 발하고 몸통하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끼워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단단히 끼워주면 되거든요. 사슬 한 코씩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끼워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돼가는데 맞아 끼워가지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끼워졌거든요. 다 끼워졌는데 이제 빼버리고 이제 한번 뒤집어 봅시다. 네, 이렇게 발이 잘 붙었다, 그죠? 발이 이렇게 잘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양쪽 팔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소매를 뜨는데요. 소매 뜨는 데는 영상을 찍지 않았거든요. 찍지 않았는데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28cm를 사슬뜨기를 28cm를 했어요. 처음에는 사슬뜨기를 30cm를 해가지고 칸을 하니까 지금 현재 45칸이거든요. 45칸이 나왔는데 전체 치수로는 28cm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30cm가 안 되거든요. 30cm가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8단을 뜨고 9단째에부터 양쪽에 한 코씩 늘렸어요. 양쪽에 한코 늘리고 또 8단 뜨고 9번째 한번 늘리고 8단 뜨고 9번째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5번을 늘렸어요. 5번 늘리고 나니까 치수가 여기서 38cm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더 늘릴 거를 안 늘렸습니다. 너무 늘을 것 같아가지고 안 늘리고 그대로 여기서 이제 소매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소매 기장이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38cm예요. 38cm를 뜨고 요 품도 38 길이도 38, 38cm를 떴거든요. 뜨고 나서 이제 줄이기를 처음에 4코 한번 줄이고, 4코 한번, 그 다음에 2코 한번, 2코 한번, 그 다음에 올때한 개, 갈때한 개, 올때한 개, 갈때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5칸을 줄였어요. 15번. 15단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2칸 한번 줄였거든요. 2칸을 올때한 번, 갈때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2단을 줄여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소매산이 어느 정도 된것 같아서 여기 총 17단입니다. 17단까지 이렇게 줄여줬어요. 줄이고 여기는 한 6cm, 한 7cm 정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이 남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소매 길이가 된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깁었거든요. 하나,
한 줄을 긋고 소매에는 여기 지금 영상을 안 찍었으니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또 하는 그대로 그려놨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대로 사슬뜨기 하고 이대로 이제 적은 가지고 요거는 그대로 여기서 찍어 놓을 겁니다. 예. 한 수로 45칸, 9단째마다 양쪽에 한 칸씩 늘리면서 총 기장을 38cm를 떴어요. 38cm를 뜨고 나니까 이 위에서부터 지금 또 품도 38, 길이도 38 이렇게 떴거든요. 이렇게 되고 또 이제 38cm 뜨고 나서 4코 한번 줄이고 2코 한번, 그 다음에 한 칸씩 13번을 줄였어요. 올때한 번, 갈때한 번. 올때한 번, 갈때한번 해가지고 13단이 되도록 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칸을 두 번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소매 산 단수가 이총 17단이었어요. 17단 뜨고 나니까 이제 기장이 돼서 이제 그대로 깁어 내려가는데요. 사슬 두 코를 뜨고, 사슬 두 코를 떠가지고 한 단에 한 번씩 이렇게 양쪽을 잡고 짧은뜨기를 뜯습니다. 앞단에 한 번, 뒷단에 한번 이렇게 양쪽을 잡고 사슬 두 코를 떠가지고 앞에 한 번, 뒤에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해서 총요 앞판, 뒷판 연결할 때에도 다 이렇게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소매를 이제 뜨는데 손목을 떠내는데요. 손목 한쪽을 이렇게 떠놨는데 요렇게 사슬 두 코씩 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돌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매를 요렇게 손목을 요렇게 뜰 겁니다. 손목을 여기서 이제 손목 뜨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붕덩 한번 하고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한코 건너 한번 짧은뜨기. 사슬 두코 해가지고 한코 건너 짧은뜨기. 계속 두 코씩 해가지고 한코 건너 짧은뜨기를 그대로 합니다. 사슬 두 코, 한코 건너 짧은뜨기. 두코 해가지고 한코 건너 짧은뜨기. 그대로 사슬 두 코씩 해가지고 짧은뜨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도요. 지금 계속 뜨면은 손목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목을 한 5cm 정도 뜹니다. 사슬 두 코씩 해가지고 그대로 전체적으로 여기서 사슬 두코 해가지고 그대로 동그지 말고 그대로 풍덩풍덩 그대로 뜰 겁니다. 여기서 사슬 두코 하고 그대로 풍덩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사슬 두코 하고 풍덩 두코 해가지고 풍덩 이렇게 이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 5cm 정도 뜰 거예요. 한 5cm 정도 떠가지고 이제 마무리 그대로 실만 끊어버리면 됩니다. 다른 건 마무리를 안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사슬뜨기 두 코씩에 그대로 그대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을 내버렸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5cm 떠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5cm 정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쪽 소매가 이제 다 떠졌거든요. 이렇게
사슬 두 코씩 해가지고 15바퀴를 떠줬어요. 15바퀴 뜨고는 마무리 없이 그대로 실을 끊어가지고 뒷꼬리 감추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뒷마무리 없이 그대로 양쪽 다 그대로 뜨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팔도 다 이제 몸통에 다 붙였어요. 붙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앞판, 뒷판 이제 다 연결시켜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요. 이 앞에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짧은뜨기를 해가지고 짧은뜨기 전체적으로 한 단만 뜨고 또 사슬 두코 해가지고 짧은뜨기 한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 여기서부터 목 부분부터 먼저 합니다. 목 부분부터. 이제 앞뒤판 소매 이제 옷은 형태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제 끝 마무리 여기서부터 목에서부터 먼저 해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그대로 짧은뜨기 한번 다시 한번 제자리다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짧은뜨기가 붙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짧은뜨기를 두코 합니다. 하나 두개두개 하고 여기서는 하나 둘세 코를 뜰 거예요. 여기서는 짧은뜨기를 하나 다음 코에 그대로 붕덩 고랑이 뜬다 고랑뜨기로 그대로 여기서 또한 번, 여기서는 사슬 짧은뜨기 두 코. 두코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 기둥했잖아요. 여기서는 붕덩 그대로 고랑에다가 짧은뜨기로 그대로 뜨고 다음 코 건너가고.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합니다. 코를. 너무 많이 넣으면 울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한 번만 짧은뜨기 뜹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짧은뜨기 한 번씩만 떴어요. 고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한 번씩만 뜨고 올라가는 기둥에서는 두 코를 뜨고 하나 두개 여기도 올라가는 기둥에서는 두 코를 뜨고 하나 두개 코를 뜨고 여기서는 이제 고랑에서는 한 번만 다음 코에도 마찬가지 한 번만 올라가는 기둥에서는 두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기둥에서는 두 코, 요 고랑에서는 한 번만 뜹니다. 이렇게 한 번만 뜨고 다음 올라가는 기둥에서는 두 코, 하나, 두 번. 여기서는 다 이제 올라가는 기둥이니까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짧은뜨기가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죠. 목이 동그랗게 이렇게 라운드로 봐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라를 이렇게 넘겨도 되고 그대로 이렇게 여기서는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두개 가고 내려가는 기둥 하나 두 개를 떴잖아요. 근데 고랑에서는 전부 다 이제 한 코씩만 뜨가 갈 거예요. 고랑뜨기로 하나씩만 고랑에서는 고랑뜨기로 한 코씩만 뜨가 갑니다. 짧은뜨기를 한 칸에 하나씩만 뜨가 갑니다. 이렇게 목에서는 코를 약간 줄여줘야 되니까 이 고랑뜨기에 짧은 직 코대로 다안 넣어도 되거든요. 제자리 그대로 붕덩붕덩 넣어가지고 고랑뜨기에다가 짧은뜨기 한 코씩만 넣어 갑니다. 이렇게 제자리 코에다가 이렇게 제자리 코 여기도 마찬가지 한 코만 뜨고 올라가는 기둥에서는 두코 뜨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고랑뜨기로 그대로 두코 뜹니다.
또 콧뜨고 내려가는 기둥에서도 또 콧뜨고 한 단에 두 코씩만 뜹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려가는 기둥에는 두 콧뜨고 고랑에서는 한 콧뜨고 내려가는 기둥에서는 두 코입니다. 하나, 두 개. 여기도 내려가는 기둥에서는 하나, 두 개. 여기서는 고랑에서는 하나, 또 하나. 내려가는 기둥에서는 두 코. 하나, 둘. 내려가는 기둥에 하나, 두 코를 뜨고 고랑에서는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하나, 하나씩 뜨고 내려가는 기둥에서는 두코 뜹니다. 하나, 두 개. 여기서는 고랑이에 그냥 고랑뜨기로 하나. 하나를 뜬 다음에 여기서는 두 코. 사슬뜨기가 두 코잖아, 그죠? 두 코고 여기서는 하나, 둘, 세 코를 뜹니다. 고랑에다가 넣어서 고랑뜨기로 짧은뜨기. 고랑 짧은뜨기를 세 코. 여기서는 사슬 두 코니까 여기서는 두 코를 떠주고. 그리고 내려가는 여기 기둥에다가 한 코를 떠줍니다. 한 코를 떠줬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죠? 내려갈 건데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기둥에서 쭉 가면서 다두 코씩만 뜰 거예요. 그러면 목이 이렇게 라운드로 줄여졌거든요. 여기서는 모두 다두 코씩만 내려갑니다. 하나, 두 개. 한 단에 하나, 두 개. 전체적으로 다 고랑이기 이제 고랑에다가 넣어가지고 두 코씩 넣어가지고 쭉한 줄을 뜰 겁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코씩만 넣어가지고 한 줄을 쭉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밑에는요, 한 줄만 뜨고 안뜰 겁니다. 두줄안 뜨고 한 줄만 해가지고 마무리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짧은뜨기,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짧은뜨기, 한 개, 두 개, 한 줄만 뜹니다. 여기는. 사슬 한코 해가지고 한 코, 사슬 한코 해가지고 붕등 한 코, 이렇게 한 줄만 쭉 뜨고 안뜰 겁니다. 사슬 하는 게 해가지고 한 칸에 한 번씩 짧은뜨기를 밑단에는 이렇게만 뜰 거예요. 이렇게 쭉 끝까지 또한줄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짧은뜨기로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해가지고 쭉한 줄을 왔어요. 쭉 밑에는 선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모서리 가는 부분에 사슬뜨기를 한 코를 해가지고 요 부분에는 짧은뜨기를 두 코를 합니다. 하나, 두 개. 여기는 기둥코, 쇠, 쇠 가운데마다 퐁당퐁당 고랑에다가 넣어가지고 고랑뜨기, 짧은뜨기를 합니다. 고랑 짧은뜨기. 이렇게 고랑에 넣어가지고 짧은뜨기. 여기는 마찬가지 그대로 짧은뜨기 두 코. 가운데 짧은뜨기. 여기서는 올라가는 기둥 두 코. 하나, 두코 하고 여기는 한 단에 두 코씩 올라갑니다. 한 단에 두 코씩 짧은뜨기. 쭉한 단을 뜹니다. 또. 한 단에다가 짧은뜨기 두 코씩을 해가지고 쭉 목긴 부분까지 그대로 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또 목부분까지 다 떠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옆단하고 밑단은 다 지금 한 줄씩 다 떠줬어요. 떠졌는데 여기서 이제 목부분까지 이제 왔거든요. 목부분까지 왔는데 목은 한세 단쯤 뜰 겁니다. 세 단쯤 떠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바퀴 더 떠야 될지 제 마음 같아서는 양옆에 그대로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목 부분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그대로 제자리마다 짧은뜨기를 한 바퀴 더 뜹니다.
제자리마다 짧은 뜨기를 뜨지 말고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한 코를 건너가겠습니다. 사슬 한 코를 하고 하나 건너 두 번째 짧은 뜨기. 사슬 한 코를 하고 하나 건너 두 번째 짧은 뜨기. 사슬 한코 해가지고 한코 건너 두 번째 짧은 뜨기 떠주고 또 사슬 한 코를 하고 한코 건너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쭉한 줄을 뜨겠습니다. 목 부분만 이렇게 떠가지고 한 줄, 목 부분만 이렇게 한줄 떠보겠습니다. 사슬 한 코를 뜬 다음에 한코 건너 두 번째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줄을 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을 떴거든요. 한 줄을 떴는데 다시 되돌아옵니다. 목 부분만 한줄 되돌아와 가지고 다시 한번 가면서 전체적으로 한 줄을 떨어야 될것 같아요.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제자리 그대로. 예. 그리고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요선 있잖아요. 사슬 한코 해가지고 짧은 뜨기 뜨는 요 붕덩 해가지고 그대로. 그리고 사슬 한코 하고 또 이렇게 한 줄을 전체적으로 사슬 했는 자리, 짧은 뜨기 뜬 자리에 말고 사슬 한 자리다가 요렇게 한 줄을 뜹니다. 사슬 한 코를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쭉 떠가지고 목 부분만 한줄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끝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슬뜨기 한 코씩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리고 이제 끝을 낼 겁니다.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짧은뜨기 한 번. 여기서 짧은뜨기를 한 코를 더 뜨고 갑시다. 여기서 짧은뜨기를 한 코를 여기다가 뜨고 갑니다. 뜨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다음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짧은뜨기 한 자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한 코. 여기다가 마찬가지 이렇게 그대로 떠가지고 갑니다. 이제 이게 요 부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마지막 뜨기. 여기서 그대로 짧은 뜨기.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짧은 뜨기.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짧은 뜨기. 그대로 이제 끝까지 이렇게 돌릴 거거든요. 사슬 한코 해가지고 짧은 뜨기. 목 부분은 그래 되면 지금 요게 세 바퀴째다, 그죠? 세 줄째야. 목 부분만 세 줄째 되돌이 해가지고 세 번째 뜨고, 옆 단에는 짧은 뜨기로 한 바퀴, 사슬 한코 해가지고 짧은 뜨기 해가지고 한 바퀴만 돌리고 끝을 낼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뜰 거거든요. 뜰 건데 그대로 짧은 뜨기로 한 줄만 해가지고 그대로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얇은 것 같아서 한 바퀴 더 뜹니다. 한 줄을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하나 건너 두 번째 코에. 또 사슬 한 코를 하고 한코 건너 두 번째 코에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두 번째 코에 사슬 한 코를 하고
한코 건너 두 번째 코에다 한코 건너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한 바퀴를 뜬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하고는 이제 더 이상 하지는 않고 그대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한 줄을 쭉 떠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는 밑단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밑단은 해보니까 너무 두꺼워 보이고 안 해도 될것 같으니까 앞단만 이렇게 떴습니다. 앞단만 이렇게 뜨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앞단하고 밑에 단은 하지 않고 그대로 옆에 단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양옆에만 하면 될것 같아요. 밑단은 안 해도 될것 같거든요. 해보니까 너무 두꺼워 보이고 해서 밑단은 안 하고 지금 옆단만 양옆에만 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짧은뜨기 한 코를 해가지고 그대로 코를 붙여줍니다. 실을 붙여가지고 그대로 갈 거거든요. 제자리다가 그대로 한 코를 떴어요. 그러면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한 코를 건너 두 번째 짧은뜨기 그대로 붙여주고 또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한코 건너 두 번째 짧은뜨기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꼬리는 감추기 해가면서 갑니다. 이렇게 사슬 한 코를 하고 한코 건너 두 번째 사슬 한코 해가지고 한코 건너 두 번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한 줄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목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밑단에 옆에 단 뜨고 목선까지 올라왔는데 목에다가 그냥 그러면 한 줄을 더 뜨겠습니다. 목에만 한 줄을 더 뜨겠습니다. 여기서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그대로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짧은뜨기 그대로 목선에만 한 줄을 더 뜨겠습니다. 그러면 목에는 네 단이 된다, 그죠? 네 단. 한 줄을 쭉 떠가지고 이제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목선에만 한 줄을 더 뜹니다. 목선에만 한 줄을 더 떠가지고 영상 다시 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거든요. 더 이상 뜨지 않고 실을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는 다 됐어요. 마무리는 다 됐는데 여기서 네,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마무리는 이제 목선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 다시 이제 여기서 부르지를 하나 뜨가 달든지 안 그러면은 여기서는 카라를 이렇게 제껴도 되거든요. 이렇게 제껴서 입도록 만들든지 이제 그거는 알아서 또 다시 손질을 해보고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을 지금 다 떴는데요. 여기서 코바늘로 그대로 목 사이즈를 그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서는 짧은뜨기가 아니고 사슬 한 코씩 해가지고 짧은뜨기를 줬거든요. 짧은뜨기를 줘놓으니까 편안하게 이쁘게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슬 한 코에 그대로 첫 단에 짧은뜨기 한 코를 한 줄을 하고 그리고 사슬 한 코씩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바퀴 그대로 쭉 같이 돌렸거든요. 그리고 무늬가 하나도 없어도 사슬 하나, 긴뜨기, 사슬 하나, 긴뜨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슬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씩 해가지고 나도 앞단만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옷은 아주 고급스럽고 이쁘게 됐죠. 이렇게 너무 멋지게 잘된것 같아요. 옷은 지금 이제 설 세고 나면 날이 이제 조금 따뜻하잖아, 그죠? 그럼 아직 이런 봄이죠. 이런 봄에 입을 수 있고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펩션실을 가지고 바늘 4호 바늘 4호 모사용 코바늘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뜨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소매도
이렇게 이제 간질기 입을 것이니까 이렇게 딱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엄아 가지고 씨보리를 만들었어요. 씨보리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사슬 한 코에 여기는 사슬 두 코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두 코에 짧은뜨기 한코 해가지고 이렇게 15등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소매도 그대로 긴 소매잖아요. 긴 소매니까 소매도 이렇게 씨부리로 돼가지고 니트형을 또 조금 줘가지고 이렇게 떴는데, 예, 옷은 아주 뭐제 마음에는 쏙 듭니다. 제 마음은 쏙 드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선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깨 처짐을, 코바늘이니까 대바늘은 이렇게 처짐을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코바늘이니까 이렇게 3단 처짐을 줬어요. 주고 이제 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어깨 처짐을 해가지고, 여기는 목은 이렇게 카라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라운드로 그대로 입으셔도 됩니다. 라운드로 입어도 되는데 카라를 약간 제껴가지고 또 목이 또 짧은 사람들은 또 조금 열어놓고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혹시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